네, 오늘은 그 열왕기상 5장 말씀을 통해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 제가 정해본 제목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에게 소원이 있을 텐데 그 소원이 무슨 소원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소원이 내가 어떠한 소원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원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 안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육체가 원하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소원하는 그 같은 소원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둘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소원을 내가 행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소원을 내가 행하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그둘 사이에서 갈등을 하며 또 그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5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원을 알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원대로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열왕기상 5장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와 같은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나에게 소원을 갖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소원, 그것을 오늘 열왕기상 5장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5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두 사람의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위해서 소원을 가진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그와 같은 소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만 그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소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 역시 아버지의 이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그가 알고 그래서 그도 역시 성전을 건축할 소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이 그 두로 왕, 그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와 같이 자기의 그와 같은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모습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할 것 같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가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또 나라를 이웃 여러 그 주변 나라로부터 이 안정을 안정된 나라를 갖추기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또 안정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데려가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솔로몬이 바로 이 다윗 왕을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이루고자 소원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정말 많은 것은 재료들과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이 목재, 백향목과 잣나무 이것이 그 귀하고 좋은 목재를 그 얻기 위해서 두로의 왕 히람에게 그 목재를 요청하는 그리고 일꾼들을 요청하는 이 같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그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같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렇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그 공사가 크고 그 일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금 이그 두로 왕 히람에게 그이 목재를 요구하면서 그가 지불해야 됐던 그이그그 비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11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기 보시면 지금 솔로몬 왕이 히람 왕에게 자기 얘기를 도와준 그 왕을 위해서, 히람 왕을 위해서 그가 왕에게 준 선물이 매해마다 그밀 2만 고르를 그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밀 2만 고르면 약 4천 톤 분량입니다. 4천 톤 분량의 밀을 매해마다 보내주었고 또 맑은 기름, 그이 올리브 열매를 그 짜서 얻은 그 아주 맑은
그이 기름을 그 20고로 즉 40톤 정도, 40톤을 갖다가 매해마다 보냈던 것입니다. 정말 이 적은 적은 액수 그 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맑은 기름 4톤 그리고 그이밀그 4,000톤 이 정도를 그 왕에게 선물로 왕을 위해서 보냈고요. 또한 일꾼들을 위해서는 또 그들에게 비용을 또 따로 또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또이그 다윗 왕이 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가 준비했던 그이 금과 은과 동과 철, 그 각종 보석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 이 뒤에 역대상 29장에 보시면 다윗 왕이 그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준비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을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모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만 다릭, 은만 달란트와 놋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그 다윗 왕이 지금 이그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쓰라고 준비한 이 엄청난 양의 금과 은과 동과 철,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보석과 그 재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은 어마어마한 정말 천문학적인 이와 같은 그 재산이 돈이 금액에 들어갔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그 네. 13절 본문 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보시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한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그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역군, 그 일할 사람들을 3만 명을 모집해서 만 명씩 3교대로 이와 같이 레바논에 가서 일을 하게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이 짐을 나누는 짐꾼들과 또 돌을 뜨는 그 일꾼들을 8만 명을 또그 이렇게 그 일꾼을 또그 이렇게 세웠는데 다 합치면 거의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20만 명 정도 되는 이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7년 동안 이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 왕이 짓는 이 성전은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공사여 너무 큰 일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품게 하셨을 때 사람들이 왜이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원을 우리가 따라서 행하지 못하고 내그 육체의 욕심, 육체가 원하는 그 소원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다윗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모아둔 이 엄청난 이 재물들, 그리고 솔로몬 왕이 또한 이 두로의 히람 왕에게 보내준 이 엄청나게 많은 이 곡물들과 기름, 그리고 그 일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삭슬 지불해야 되는 이 엄청난 이 재물들을 생각하면 이것이 결코 이것이 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그 왕들이 많은 재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이웃 나라의 그 용병을 사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그 용병을 사기 위해서 이 왕은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했고, 또 어떤 기근이 들면 또 백성들에게 또한 이게 그 곡식을 나눠줘야 했기 때문에 또한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또는 지금 우리 그전 세계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그 감염병처럼 전염병이 돌게 되면 또 백성들을 또 돕고 그들을 구휼하기 위해서 이 왕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이 재산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했던 이유는 그 나라를 정말 그잘 다스리고 평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재물로 군대를 더 부강하게 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그 같은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안전하니까. 그래야 그가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지금 그렇게 자기가 만일에 있을 이와 같은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자기를 안심시키고 또 그가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가 혹시 전쟁이 나게 된다면 또는 기근이나 전염병이 돌게 된다면 그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어떤 그 위험한 이어떤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솔로몬 왕은 지금 그 같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그 같은 그 염려와 불안함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는 자기를 희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소원을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5장 3절부터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지금 솔몬 왕과 또이그 다윗 왕이 지금 이 성전을 왜 지으려고 했는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3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또 이제 5절에 보시면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 보시면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위해서 이 솔로몬은 그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고 자기의 명예를 위하고 자기의 그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 솔로몬이 자기애를 위했다면, 그는 성전을 건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 국방이나 또는 이그 만일을 대비해서 그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는 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 솔로몬과 다윗이 이와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이 아름다운 그 소원을 가지게 되었는데,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이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 소원으로 삼지 못하고 내 육체를 위해서 또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자꾸 소원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과 솔로몬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주는 또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소원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원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이 분명한 그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이고 그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이 어떤 소원은 영원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참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 내 육체의 그 정욕,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이 세상에서 또 우리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어떤 소원은 금방 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들에 핀그 들풀에 그핀그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사라져버리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그 많은 희생과 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희생보다 더큰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우리가 그 희생하는 그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작은 것이고,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것인데, 그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가치 있는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가치, 정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우리가 분별할 때, 우리는 이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원을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 같은 우리의 그 소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또 비슷한 또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 보시면 지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또한 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은 우리가 보이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취하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것이 눈에 보이고,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면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보이는 것들, 내가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살게 되면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무엇인가 갖춘 것 같은 그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 재산이 많고, 또 내가 가진 것들이 많고, 그렇게 되면 내가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 내가 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어떤 생각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들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만 잠깐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될 때, 우리가 죽게 될 때는 우리가 모아놓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것은 썩어질 것이고 쇠할 것이고 사라져갈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그 약속이죠. 이와 같은 것들은, 예,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우리가 소망할 것인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할 것인지, 우리는 여기서 이 가치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는 그 같은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는 것은 우리가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직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소망, 이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리에게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소망.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많은 죄를 짓지만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래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나라를 약속해 주셨고,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소망함으로, 그것을 믿고 소망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망함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믿음의 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소원을 통해 행하는 그 같은 일로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그 소원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태생이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들을 우리는 소망하는 그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가운데 두신 이 소원을 우리 이루고자 하는 그 같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와 같은 유혹이 우리들에게 오게 될때 우리는 자꾸 우리의 그 태생, 우리의 거듭남,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우리가 거듭난 이와 같은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육체의 소원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같은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소원을 두고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소원을 가지고 그가 행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솔로몬도 기쁘고 백성들도 기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그 일들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손을 들고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도 기쁘시고 또 우리도 기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또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기뻐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그 두신 이 아름다운 이 소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계산해 봄으로써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될때 우리는 어떠한 희생,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움을 우리가 감수하고라도 이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그 열왕기상 5장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이 희생한 이 희생들, 그들이 그 어떠한 것도 다 감수하고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와 같은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